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보라뽕입니다. 오늘도 조직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창문 개구부에 콘크리트 프레임을 인방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큐콘 인방을 사용해서 공사하려고 했는데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인방 대신 콘크리트 프레임을 만드는 게 태국식 방법인데요. 현장 소장님과 건축사 간 소통이 되지 않아서 미리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방을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프레임 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을 남겨두고 조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짝 개구부에도 콘크리트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다시 조적이 진행됩니다. 실내용 벽면은 개구부 높이에 맞추어 조적이 1차로 완료된 모습입니다. 계단 아래 창고는 조적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한 모양을 따라서 최대한 잘 메꾸어 놓았습니다. 방의 외벽 중 계단과 맞닿은 바닥면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떨어진 것이 굳어있네요. 비가 내리는 2층의 조적 현장입니다. 지붕이 있어서 비가 와도 공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층에 외벽 조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둥에 철제 스트랩을 이용해서 추가 보강을 해주고 있네요. 두 명의 작업자가 한 자리씩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벽면이 최소 5m는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콘크리트 보강을 한번 해줄 생각입니다. 비가 오지만 그래도 바람이 심하지 않아서 크게 불편하지 않은 듯 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적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관 작업하시는 분께서 일단 철수 준비를 하고 있네요. 배관에 에어벤트도 설치한 모습입니다. 문짝 개구부의 콘크리트 프레임이 완성되었습니다. 벽면의 두께에 맞추어 콘크리트 빔이 타설되었습니다. 속에는 가는 철근을 몇 가닥 넣어주었습니다. 콘크리트 프레임 개구부 위쪽으로 다시 큐콘 조적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틈새의 높이를 측정해서 미리 적어두고 있네요. 개구부의 인방을 대신할 콘크리트 프레임용 거푸집입니다. 거푸집을 손봐서 다음 장소에 사용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푸집을 하나씩 붙여서 인방을 대신할 콘크리트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다른 작업자분은 1층 외벽에 조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적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